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금리시 이론 4주차 동영상 한번 촬영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진도를 빼기 전에 제가 지난 월요일에 Q&A 세션 때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먼저 한 다음에 진도 한번 빼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Elasticity of Substitution, 그 대체 탄력성과 그 다음에 TRS, 한계 기술 대체율이요. 요둘 간의 관계인데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 대체 탄력성이 점점 이렇게 작아질수록 대체 탄력성이 이제 가장 크면은요. 그거는 두 인풋이 자, 두 가지 인풋이 이렇게 있는데 K하고 L이 있는데 요두 가지가 인풋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선이 나오게 되고 만약에 대체 탄력성이 0일 경우에는 두 인풋이 서로, 그 보완제 역할, 보완제라는, 의미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등량 곡선이, 이렇게 L자 쉐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마가 1일 경우에요. 탄력성, 여기서 지금 대체 탄력성을 시그마로 뒀는데요. 이렇게 1일 경우에는 요 중간에 있는 이런 거요.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보면은, 지금, 대체 탄력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TRS가 점점 더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거알수 있죠. 지금 어디서 급격하게 변하냐면요. 어느 부분에서 급격하게 변하냐면은,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면은요. 자, 여기 윗부분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L이 살짝 변해도 TRS가 이 등량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거알수 있죠. 자, 그거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이걸 일반적인 프로덕션 펑션에서 이게 정말 사실인지, 그건 되게 보이기 어려운데, 우리가 요 CES 클래스에서는요, 그러니까 CES라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덕션 펑션이 다음과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CES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요 클래스 안에서는 우리가 좀 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는 저희 학부 수준을 넘어서는 거라 생각해서 그건 생략하고 CS 클래스에서는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CS에 이제 TRS를 우리가 구하면은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요 펑션에 우리가 한계 기술 대체율을 구하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시그마 역시 그 대체 탄력성까지 우리가 구했었는데요. 시그마가 1 over 1 minus rho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rho minus 1이 지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그마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TRS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요. 그래서 L over K에다가 이제 rho minus 1인데요. 지금 시그마는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냐면은 rho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over 시그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over 시그마 또는 우리가 마이너스 1만 요 가로 안에 집어넣어 주면은요, 저 아래 순서가 위아래가 바뀌어 버리죠. k over l에다가 1 over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은요. 지금 여기서 L이 증가할 때 TRS가 과연 빠른 스피드로 더 감소하는지 지금 그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L에 관해서 미분을 취하는 건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K가 L에 관한 함수거든요. 그래가지고 함수 모양이 되게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등량곡선에서 TRS가 얼만큼 빠르게 감소하는지는요. L에 관해서 미분을 취할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나오는 이 직선이요, 요거의 기울기가 K over L이죠. 왜냐면은 Y축에 K를 놨으니까요. 요 K over L이 1막 우리가 살짝 변했을 때, 살짝 이렇게 변했을 때 TRS가 얼만큼 빨리 감소하는지, 그걸로 생각하면 훨씬 계산이 간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TRS를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써놨죠. 알파 over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k over l에다가 1 over 시그마로요. 그래서 이 TRS를요,
우리가 뭐에 관해서 말하냐면, 일단 k over l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 x라고 나와요. 이둘 간의 변화, 이둘 간의 ratio를요. 그럼 이거를 알파 over 1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1 over 시그마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죠. 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k over l이 이 기울기가 살짝 변화했을 때, 자, 이 기울기가 살짝 변화했을 때, 과연 TRS가 얼만큼 빨리 변하는지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걸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 되죠. 이건 훨씬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over 시그마 나오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over 시그마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윗부분에서, 자, 이 윗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k over l이 증가하면 TRS가 얼마나 빠른 스피드로 감소하냐, 이 문제거든요.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x가 1보다 큰, 즉 k over l이 1보다 큰, 자, 여기에서 한번 이거를 조사해 볼까요? 만약에 시그마가 작아져요. 작아진다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등량 곡선이 이렇게 L 쉐입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커베이처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자, 여기서 1 over 시그마 요 값이 커지죠. 그 다음에 요1 over 시그마 요 값도 커지죠. 그리고 우리가 x를 지금 1보다 큰요 값으로 두어놨죠. 그러니까 이것도 커지고요. 전체적으로. 왜냐, 지수 여기 앞에 베이스가 1보다 크거든요. 근데 그 1보다 큰 지수가 커져요. 그러니까 전체 값이 커지겠죠. 1 over 시그마도 커지죠. 그 말은 결국 TRS, 요 TRS를 X로 미분해 준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TRS가 그만큼 K over L이 살짝 변할수록 그 변화율이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좀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CS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TRS functional form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제 생각에 상당히 복잡해 보여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대체 탄력성은 등량 곡선의 커베이처를 매주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시그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두 제하가 그만큼 대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등량 곡선이 이렇게 L 쉐입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커지면 커질수록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TRS의 변화율이 이 윗부분에서는 되게 크게 발생한다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TRS의 변화율이 크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 관계만 알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고, 두 번째 질문은 훨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그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Return to Scale.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규모의 수학이라고 그때 번역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Economies of Scale. 이건 규모의 경제죠. 이둘 간의 관계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학생분이 만약에 Production Function이 동차 함수면은 그러면은 이 Return to Scale과 Economies of Scale 이두 개가 서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저번 수업 시간에 그렇게 들은 것 같다는 이제 얘기를 의견을 줬었거든요. 자, 일단 동차 함수는 제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이건 경제학적, 이거는 경제학에서 많이 다루는 펑션이기 때문에 제가 정의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동차 함수라고 하면요, 동차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homogeneous funct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동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k차 동차 함수를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펑션이 K차 동차 함수, 영어로는 homogeneous of degree K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production function의 input을 L과 K를 각각 람다배 해주면요. 그러면은 output이요. output이 람다 K 승배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지수 요 K를 갖고요. 우리가 이제 K차 동차 함수 homogeneous of degree K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return to scale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k가 만약에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이거는 increasing return to scale, IRS가 되는 거죠. 그 k가 1과 같다? 그럴 경우에는
람다배 인풋을 이렇게 스케일 업 해줬더니 퀀티티가 아웃풋이 이제 람다배 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제 테크놀로지가 CRS가 되고 K가 1보다 작으면 이제 DRS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동참주에서는 요 지수 K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테크놀로지를 IRS, CRS, DRS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요, 이 Return to Scale과 규모의 경제는요, 동참수냐 아니냐 이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Input Price가요, 딱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회사가 아무리 자기가 사람을 많이 고용하든 몇 명을 고용하든 캐피탈을 얼만큼 사든요, 그거랑 상관없이 요 사람의 그한명 고용하는 그 가격, 그러니까 웨이지 레이트죠. 요 웨이지 레이트 딱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캐피탈 렌털 프라이스가 또 역시 정확하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요소 시장이 팩터 마켓이 경쟁적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회사가 이 가격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격을 움직일 힘, 그런 마켓 파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리턴 투 스케일과 요 규모의 경제가 서로 정확하게 동치해요. 그리고 그때 또 어떤 다른 분이 그런 질문을 한적 있죠. 이게 커스트 펑션이 기본적으로 컨벡스하냐, 리니어하냐, 컨케이브하냐, 이거랑 리턴 투 스케일과 관계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소 시장이 컴퓨터티브한 가정 하에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기본적으로 요 레이버의 그 프라이스, 웨이지랑요, 그 다음에 캐피탈의 프라이스, 요 R이요, 요 R을 두 가지가 딱 주어져 있는 경우, 한마디로 마켓 파워가 요소 시장에서 파워가 전혀 없는 경우, 아무리 많이 사도 프라이스가 딱 주어져 있는 경우, 이럴 때에는 그세 가지 관계, 규모의 경제, return to scale, 그 다음에 cost function and shape, 이세 가지가 다 equivalent 돼요.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랑 return to scale과 정확하게 equivalent 하다는 증명은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요 노트를 그냥 이거는 edge class에 올려놓을게요. 여기 증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증명을 제 생각에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내서 이거를 보는 거는 제 생각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수학이거든요. 저는 좀더 경제학을 얘기하고 싶지,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은요, 이게 학부 수준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딱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요 증명한 요 노트는 제가 수업 제가 에듀 클래스에 올려놓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 어드레스 했다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진도를 한번 빼볼게요. 만약에 여기 이걸 한번 노트를 본 다음에 혹시 진짜 나는 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한번 정말 제대로 이 증명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영상부터 여기 뭐죠? Profit Maximization, 이 진도 한번 나가볼게요.